이제 독일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표인 소련을 순조롭게 점령하기 위해 서부 유럽의 잠재적인 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중이죠. 이제 독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하나이기에 독일은 다음 행선지인 영국으로 향합니다. 프랑스의 항복으로 인해 독일을 혼자 막아야 하는 영국은 자신들의 최대 장점인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 독일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신임 육군 원수로 진급한 카이텔 장군은 독일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만 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영국 점령이 가능하다고 말했죠. 같은 시기 원수로 진급한 또 다른 인물인 헤르만 괴링은 독일 공군이 영국 공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며 영국 침공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유보트 운용 투대를 만든 칼 데니츠 제독이 반대했습니다. 칼 데니츠 제독은 해군이 영국 본토에 육군을 상륙시키려면 당시 하루에 유보트가 영국 선박을 침수시키는 것에 약 10배 이상을 격침해야 가능하다며 반대했죠. 칼 데니츠 제독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침공에 찬성한 카이텔과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의 충실한 수복이었으며 특히 괴링은 히틀러가 전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충성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또한 괴링은 1차 세계대전 당시 22대의 격추 기록을 보유한 명실상부 공군 에이스였기에 히틀러는 공군에 대한 문제를 모두 괴링에게 맡겼죠. 그렇기에 히틀러는 해군의 의견을 배제하고 영국 침공을 결정합니다.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본토 침공에 대한 실루엣을 만들어가게 되죠. 독일 공군 주력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BF-109기를 포함해 융커스 GU-87 슈투카 급강화 폭격기 등 독일 공군 비행기들은 영국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영국 공군의 스피리파이어와 허리케인 기체를 모두 파괴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독일이 영국 해협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가져온다면 해군 전력에서 밀린다 한들 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틀러가 1940년 7월 16일에 내린 영도자 지령 16호는 독일 공군 지휘관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의 모든 항공 공격을 틀어막고 접근하는 해군 함선과 교전해 해안 방어 시설을 부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군과 해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무조건 영국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독일 공군은 히틀러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벨기에 해안과 프랑스 해안의 비행장을 독일의 입맛에 맞게끔 급조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행장을 개조한다 한들 독일군의 작전 방식과 딱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면 영국 공군은 수천 번을 이용해온 비행장에서 기체들을 띄우기에 영국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독일군보다 먼저 레이더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로버트 워슨 워트의 레이더가 지상 대공 감시대에 배치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파일럿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알려주며 전투에서 이점을 얻게 됩니다. 물론 독일군 또한 1940년이 되면서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으나 영국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주요 도시에만 소수로 운용되고 있었기에 영국 공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쓰일 레이더가 부족했죠. 마지막으로 영국이 독일보다 전투기 생산량이 우세했습니다. 영국은 매달 5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독일은 매달 230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영국은 전투기에 태울 승무원이 부족했지만 독일은 승무원을 태울 전투기가 부족한 역설에 빠지죠. 이는 영국과 독일의 공중전이 지속된다면 영국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리한 점들을 가진 채 독일군의 브리튼 공중전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로는 영국 해협에서 해상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0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독일군의 항공기는 약 180대가량 격추된 반면 영국군 전투기는 70대만 격추되었죠. 본격적인 항공전이 시작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가장 효과적인 전투 방식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에 올라가 아래에 있는 적 항공기를 향해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에 가려지고 사격 시 중력에 의해 탄의 강도는 강해지고 정확성 또한 높습니다. 독일군의 항공기가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바로 폭격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고도와 속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 영국군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항공기들을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고도에서 공격할 수 있었죠. 이런 전투 방식의 차이가 각국의 피해량을 결정지었습니다.
2단계는 독수리 작전으로 8월 13일부터 독일과 영국 사이에 공중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은 공대공 전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폭격기로 영국 기반시설과 함대를 파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에 전투기는 폭격기 호위에 집중하느라 큰 손실을 감내해야 했죠. 영국 공군을 이기기는커녕 많은 수의 폭격기를 잃은 히틀러는 영도자 지령 17호를 발령하며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영국 공군을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에이스인 테오 오스터캄프는 브리튼의 주둔한 전투기 수가 매일같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2단계인 독수리 작전은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터캄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작전은 실행되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이미 독일 공군이 패퇴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8월 13일 어둠 속에서 공습을 진행한 독일군은 45대의 항공기를 잃고 영국 공군은 고작 13대를 잃었죠. 15일에는 독일이 75대, 영국은 34대를 잃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항공기 교환 비율은 이미 영국이 우세한 상황이었죠. 독일 공군은 이러한 교환 비율이 현 지휘관들의 소극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터캄프를 비롯한 현 지휘관들을 대거 해임시킨 후 젊은 지휘관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는 영국 공군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선사했죠. 기존 800대 출격 수준에서 머물렀던 독일이 1000대 출격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재정비를 하며 본격적으로 영국 본토를 폭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독일 공군은 1000회를 출격했으며 항공기 38대를 잃으면서 영국 전투기는 22대를 파괴했죠. 영국의 여러 비행기 공장이 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공군 기지인 비긴힐은 6차례 공격을 당해 70명이 죽거나 다치며 작전실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항공기는 290대를 잃었지만 독일 공군 항공기는 380대를 잃었죠. 하지만 독일 공군이 잃은 항공기의 절반만이 전투기였기에 이 시기 항공기 교환 비율은 독일 공군이 우세했습니다. 독일이 진행한 대규모 인사 이동은 성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4단계는 바로 런던 전투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공군이 런던을 공습하게 됩니다. 히틀러와 괴링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영국 공군이 전멸하는 모습과 독일 육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육군이 영국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심장인 런던이 큰 피해를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한 번도 공습을 시도하지 않았던 런던 공습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낮에 말이죠. 9월 7일 처음 런던을 공습하면서 영국군 사령부의 두뇌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런던 상공은 독일군 공습기로 가득했죠. 런던에 200대의 항공기가 상공에 뜨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은 영국 공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런던 상공을 지킬 항공기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때 미들랜드 상공을 지키는 영국의 휴 다우닝 장군은 자신의 항공기들을 런던으로 보내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어찌 보면 휴 다우닝 장군의 결정은 자신이 지키는 구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도박은 성공이었습니다. 휴 다우닝이 보낸 250대의 전투기는 독일 공군 항공기를 하루에 약 60대씩 격추하는 성과를 보였죠. 이는 독일 공군이 겪은 가장 극적인 패배입니다. 독일 공군이 패배한 것에 충격을 받은 히틀러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국 본토 침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5단계인 종결 단계에서 10월 31일까지 자잘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휴 다우닝이 독일의 공세를 막는 승리의 설계자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윈스턴 처칠이 전쟁 중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독일의 유보트였습니다. 당시 영국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500만 톤의 물자를 바다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송선으로 분류되는 원형선과 대형 연안선을 항시 2,500척씩 운행 중이었죠. 독일 해군은 공군이나 육군과 비교해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당시 유보트는 57척 남짓이었고 순양 전함을 비롯한 선박 또한 별로 없었죠. 하지만 유보트 함대 사령관인 칼 데니츠 제독은 자신이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유보트 운용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으며 이는 연합군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홀로 항해하는 선박의 대다수는 유보트에게 좋은 목표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선박을 혼자 항해하지 못하게 했고 선박을 호위하는 호송선단을 구성해서 항해에 나서게 했죠. 이것이 바로 호송선단의 시초입니다. 호송선단을 이용해 자국에 필요한 생필품 또는 군수품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새롭게 개조한 유보트가 뜬 것입니다. 개조한 유보트는 1939년 10월부터 프랑스가 함락될 때까지 약 75만 톤의 침수량, 즉 141척을 침몰시켰습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은 미국과 맺은 무기대여법으로 여전히 건재했고 유보트의 수는 57척으로 매우 적었기에 육군을 상륙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장담했던 독일 공군으로도 육군을 영국에 상륙시킬 수 있다는 가설은 영국의 휴 다우닝의 신의 한 수와 괴링과 히틀러의 다급함으로 인해 틀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영국 점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1974년 영국 육군 사관학교는 독일군이 기적적으로 상륙했다고 가정한 상태로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공권과 제해권을 가진 영국군에 의해 영국에 상륙한 독일군의 보급이 끊겨 항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실제로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죠. 히틀러는 소련으로 진출하기 위해 윤회까지인 영국을 점령하고자 했는데 이를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굳이 영국까지 견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소련의 힘이 약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영국과 전쟁을 치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죠. 대체 소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